자, 이번 시험부터는 자, 우리가 이제 배운 자, 문법을 가지고 네, 문법을 이제 많이 이제 배웠잖아요. 자, 이제 그런 어떤 문법을 어떤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작은 네,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자,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는 네, 이제 작은 이제 뭐 프로젝트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네. 우리 앞에서 이제 배운 문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겁먹거나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다 앞에서 이제 배운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다 이제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제 프로젝트 자 이러면은 굉장히 네,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은 뭐 이제 겁먹고 뭔가 이제 무섭게 느껴지고 네, 이제 그런 게좀 있죠. 네. 자 그런데 그냥 뭐 작은 네,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그냥 붙이지 않고 그냥 작은 어떤 이제 프로그램 하나 이제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도 뭐 이렇게 어떤 자 패키지 자 폴더 이름은 자 G 프로젝트 2라고 자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대충 자 이런 또 파일 자 클래스 자 이런 또 이름만 딱 보시고 자 이게 이제 뭐 하는 걸까요? 자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자 만들려고 하는 건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뭘까요? 네. 자, 뭔가 이제 멤버가 들어가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그쵸? 뭔가 회원가입, 네. 그런 어떤 그 자바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뭔가 회원가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자, 맞습니다. 맞고요. 자, 우리가 그 작은 그 프로젝트로 자, 앞에서 이제 배운 문법을 가지고 자, 회원가입, 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자, 콘솔 기반이에요. 네. 자, 콘솔 기반에서,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자, 우리가 뭔가 회원 가입에 필요한, 자,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고, 자, 기본적인, 네, 회원 어떤 가입, 네, 등록이죠. 입력이라고 이제 뭐 보시면 되고, 자, 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어떤 그 입력된 데이터를, 자, 출력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 두 개, 네. 자, 회원 가입하고, 자, 그리고 이제 출력, 네. 뭔가 이제 가입을 했으면, 자, 등록을 했으면 이제 출력도, 자, 이렇게 이제 해봐야 하니까. 뭐, 이거 외에 또 뭐, 업데이트도, 자, 필요할 수 있고, 삭제하는 것도, 뭐, 검색, 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할 수 있겠는데, 자, 우선은 요두 가지만, 자, 우리가 작게, 자,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두 가지 어떤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자, 입력. 자, 입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입력이 굉장히 어렵죠. 네. 출력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쉬운데, 물론 이제 출력도 나중에 사실 처리하려고 하면은 처리할 게 많죠. 네. 자,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는 상당히 그 입력이 네, 좀 더, 네, 해야 할 것들이 이제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네. 자, 그래서 입출력. 요두 가지를 자,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건데, 네. 자, 이거 그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뭔가 이제 문법을 배웠다 해서, 자, 문법을 이제 배웠다 해서 뭔가 이런 작은 이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자,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네. 이거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자동차 면허 땄죠. 자, 우리가 자동차 면허를 자, 뭐 한두 달 공부해서 땄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갓 자, 면허를 딴그 사람이 혼자서 자동차를 몰고 강남역이라는, 야, 정말 하드한, 네, 정말 교통 지옥, 네, 그 강남역을 혼자서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거의 이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요? 뭔가 이제 연수라는, 네, 이런 어떤 과정을 뭐 작게는 한 달, 뭐 길게는 뭐두 달, 자, 이렇게 뭐 돈을 내고 이제 학원에 가서 이제 연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아는 사람 뭐 지인을 같이 이제 동승해서 자 이렇게 연수를 자 이렇게 이제 한두 달 하면서 또 길게는 이렇게 뭐요 자 뒤에 자 초보 운전 자 이렇게 딱지 이제 붙여놓고 한 6개월 자 1년 자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다니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 그런 어떤 연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면허 땄다 해서 바로 이제 강남역을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자, 우리가 문법을 배웠다 해서, 자, 이러한 것을, 자,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자, 심지어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자 뭔가 시작을 해야 할지도 뭐 전혀 이제 모르는 경우가 거의 이제 태반이죠.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자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조금 이제 해볼수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뭔가 이제 공부한 경험이 있다든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뭔가 그 경험이 있는 거죠. 전혀 뭐요. 자, 이런 어떤 경험이 이제 없다면, 없다면, 자, 우리가 이제 문법만, 자, 그런 어떤 이제 개별적인, 자, 문법만, 자, 배운 상태에서, 자, 이러한 것을 이제 만들어 보라고 이제 하면은 거의, 네, 아무것도 이제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자, 뭐를 이제 해야 할지도, 이제, 아예 이제 모르는 거죠. 네.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요?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자, 면허 딴 뒤에 뭔가 연수를 통해서 뭐요? 이렇게, 자, 빌드업을, 자, 하는 것처럼, 자, 이러한 것을 자꾸 이제 만들어 보고,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게참 중요하죠. 자,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 자, 각각의 어떤 그 파일이 각각의 어떤 클래스를 자,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메인점 잡아. 자, 이렇게 이 안에 뭐야? 자, 메인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멤버 점, 자, 멤버 UI 점 잡아. 자, 멤버 UI라는 뭐예요? 클래스가 이 안에 있는 것이고, 자, 멤버 액션 점 잡아. 자, 멤버 액션. 자, 이런 어떤 클래스가 있는 것이고, 자, 멤버 데이터. 역시 이제 멤버 데이터라는 이제 클래스가, 네, 이렇게 있는 것이고, 자, 이 파일명이 곧 뭐예요? 클래스가 이제 되는 거죠. 멤버 DTO. 자, 이렇게. 역시, 자, 멤버 DTO 클래스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파일, 자, 파일도 5개. 자, 각각의 어떤 파일에는 클래스가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있으니까, 클래스도 5개.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찌됐건, 자, 이런 어떤 그 회원가입 그 프로그램을, 자, 자바, 자, 콘솔 기반으로, 자, 만든다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죠. 네. 자, 그 중에 뭐요? 자, 그래도, 자, 최대한 뭐요? 자, 우리가 배운 문법을, 자, 이렇게 뭔가 활용하는 어떤 측면에서, 좀 이렇게 어떤 예제를 이제 만들어 본 것이고요. 자, 이렇게 반드시 파일을 뭐 이렇게 나눠야 한다라는 자, 그런 어떤 뭐 법칙이 있거나 그런 어떤 이제 규칙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뭐 여러 이제 방법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선은 같이 이제 공부할 때는 쭉 자, 이해를 이제 최대한 그할수 있도록 하면서 강의를 쭉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고 나서 뭐야? 아무것도 없는 자,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각각 뭐야? 파일만 이제 만들어 놓고 전부 이제 백지 상태로 자, 만들어 놓고 자, 손코딩만으로 뭐야? 자, 똑같이 뭐야? 아, 이 결과를 자, 만들어 낼수 있으면 돼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다시.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네. 방법이 없어요.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머릿속에서, 아, 내가 그 다음, 될 때까지. 이게 굉장히 힘들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자, 이렇게 5개, 자, 우선은 뭐예요? 요거 이제 그 구분을, 야, 이렇게 5개의 어떤 파일, 어떤 클래스를 이제 그, 만드는 것도, 뭐 전혀 뭐 이제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강의 듣고, 자, 이렇게 이해하고, 뭔가 조금 감이 이제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요? 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뭐요? 될 때까지 자,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배운 문법들이 아, 조금 이제 머릿속에서 뭐요?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아, 이렇게 이렇게 자, 써먹는 것이구나라고 뭐요? 네. 뭔가 조금 이제 느껴지는 게 이제 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이 문법을 이제 배우는 거하고 뭔가 자, 이러한 것을 작은 자,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뭐요? 뭔가 만들어 보는 거는 하늘과 이제 땅 차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찌되건 배운 문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네, 처음 해보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두 번, 세번 이제 해보시면은 네, 별로 이제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어떤 이제 파일명을 보면서 그 각각의 어떤 그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각각의 어떤 클래스가 이제 하는 역할들. 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이제 메인점 자바는 이제 뭐예요? 네, 뭔가 그 메인 메서드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의 어떤 진입점,
뭔가 시작점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어떤 이제 메인 메서드가 있는, 자, 메인 클래스가 이제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요? 자, 모든 어떤 이제 프로그램의 자, 시작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자, 멤버 점 이제, 아, 멤버 점이 아니라, 자, 멤버 UI 점 잡아. 네. 자, 요 단어에서 이제 알수 있죠. 자, UI라는 단어에서 이제 알수 있듯이 뭐예요? 자, 이 전체적인, 자, 이 콘솔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 동작하는 데 있어서, 뭐, 디자인을 뭐 담당하는 거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참, 그 콘솔 기반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라는 어떤 이제 표현을 쓰기도 조금은, 네,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멤버 액션. 자, 얘는 이제 뭘까요? 멤버 액션. 얘도 뭐 이제 어느 정도, 자, 이렇게 그 단어에서 이제 알수 있듯이 뭐예요? 뭔가 액션. 네. 뭔가 작업을, 자, 뭔가 회원 가입. 그리고 뭔가 또 회원 목록을, 자, 보여줘. 자, 이런 어떤 뭔가 액션을, 자, 수행할 때, 자, 그러한 어떤 그 명령을, 자, 수행하는, 네, 그런 어떤 그 클래스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뭔가 이제 회원, 자, 한 명에 대한 어떤 그 객체 정보를, 자, 실제적으로 뭐야, 처리할 때, 뭔가, 자, 회원, 자, 뭐, 자, 입력을 해줘. 뭐, 자, 목록을 뿌려줘. 자, 이런 식의 어떤 명령이 이제 들어왔을 때, 자, 그러한 어떤 액션 작업을, 자, 수행하는, 네, 그런 어떤 클래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네. 감이 오죠? 네. 자, 그 다음에 멤버 데이터는, 그죠? 말 그대로 뭐예요? 얘가 그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요 클래스 파일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콘솔 기반에서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제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어떤 이제 뭔가를 이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게 그 어떤 흐름이 있어요. 공부할 때 보시면은, 자, 이런 어떤 회원 가입, 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자, 공부할 때, 제일 마지막이 데이터베이스. 네, 연동을 하는 게 가장 이제 궁극적인 맨 마지막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오라클, 또 MySQL, 뭐, SQL 서버,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 자, 연동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뭔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입력을 하는, 자, 이런 어떤 DB 연동을 하는 과정이 맨 마지막, 네, 실질적인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게 공부하는 어떤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자, 보통, 자, 이렇게, 자, array, 뭐예요? 그쵸? 배열을 가지고 이 배열이 결국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 보다, 자, 효율적으로 뭔가 배열을 자,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자, 우리가, 자, 그런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 자, 이런 것들이 그 있는데,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배우게 되는, 자, 어레이 리스트, 자, 이런 것을 사용해서, 자, 보다 이제 배열을, 자, 보다 이제 더 편리하게,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많이 그 자동화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저가, 아, 이렇게 어떤 순수 배열을 이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편리하게, 네,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자,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에서 자 이렇게 자 얘가 너무 이제 불편하죠? 저희가 더 이제 편리하게 자 사용할 수 있는 네, 이런 거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동차도 뭐예요? 자 그냥 기어 그 자동차 이제 몰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뭐예요? 요즘은 다 그렇죠? 자 자동으로 자 오토매틱 자 이렇게 해서 네 전부 그 자동차 이제 몰고 다니잖아요. 네 얘는 뭐할게 없어요. 자, 수동으로, 자, 우리가 그 운전할 때는 맨날 그 면허 시험장에서 그런 데서 갑자기 이제 시동 꺼지고, 네. 그래서 탈락입니다 하면서, 내리세요. 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오토로, 자, 이렇게 면허도 이제 보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찌됐건, 자, 오토는 뭐예요? 자, 그냥 뭐 뒤에만, 자, 놓고, 자, 파킹할 때는 P. 거의 뭐요두 개만 그냥 사용해서 그냥 운전하고 다니듯이, 자, 우리가 뭐예요? 어레이 리스트. 자,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사용하면은 여기에서의 어떤 이제 문제점, 뭐 고민해야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전부 할 필요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어떤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이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처음에 순수 배열을 가지고 이제 했다가, 네. 자, 그리고 뭐예요? 그다음에는. 자, DB로 이제 가기 전에, 자, 거치는 과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파일 DB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파일 DB, 네. 자, 뭐, 오라클, 뭐, MySQL, 자, 이런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가기 전에, 자, 이렇게 파일, 말 그대로 뭐요? 텍스트 파일 같은 걸로, 이 텍스트 파일 같은 게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이 파일에다가 뭐예요? 자, 뭔가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회원 정보를, 자, 입력하고, 또, 그니까 뭐, 입력이라기보다는 파일을 이제 쓰는 거죠. 그 말이 이제 그 말이죠. 네. 파일에 뭔가 쓴다라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자, 이 텍스트 파일에 뭐요? 그 회원의 어떤 정보를 그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런, 네, 크게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연동하는 게, 자, 우리가 공부하는, 자, 궁극적인, 자, 마지막, 자, 어떤 그 목적지가 되는 것이고, 처음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로 이그 순수 배열을 가지고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 콘솔 기반의 자 회원가입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이게 되면 자그 다음에 뭐야? 파일 DB. 네, 말 그대로 자 이런 어떤 그 텍스트 파일에 뭐 쓰고 자 읽고 하는 거죠. 이게 되면 자 마지막 그쵸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면은 자 이제 자 마지막까지 이제 그다할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뭔가 자 어떤 그 프로그래밍 자 언어를 이제 공부할 때자 이런 어떤 그 단계를 거치면서 데이터베이스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을 자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하든지 간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예요? 보통 이제 배열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요? 자, 보다 배열을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그, 뭐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해서 보다 이제 편리하게, 네, 사용하는 것이고, 또 얘가 이제, 그, 얘를 이제 그할수 있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뭐요? 요 파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고, 또 얘가 되면, 네,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이제 연동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이제 한 번도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아, 이런 어떤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인가? 네, 이런 것도 뭐잘 이제 모를 수 있죠. 이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자, 이런 어떤 순서, 흐름, 네. 자, 이런 것을 좀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멤버 DTO. 자, 얘는 뭘까요? 얘는 자, 우리가 뭔가 그 클래스 그 사이에서 이제 정확하게는 어떤 메서드와 이제 메서드 어떤 사이에서 자, 회원 한 명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네, 그런 어떤 객체를, 자, 이제 주고받으면서, 네, 사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뭐예요? 바로 그런, 자, 회원 객체 한 명에 대한, 자, 정보를 담고 있는, 자, 클래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DTO. 이게 뭔가의 어떤 약자인 것 같은데, 그쵸? 당연히 뭐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떤 용어. 뭐 약자.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처음 해보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용어,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렵고 뭔가 약간 이제 무섭게 이제 느껴지고 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됐건 자, 우선은 각각의 어떤 파일, 자, 클래스가 이제 하는 역할들을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자, 정리한 대로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자, 기억을 자, 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간략하게 자, 한번 이제 적어 보면서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자, 이번 첫 시간 자, 각각의 어떤 그 역할 자, 이런 것도 이제 정리하면서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자, 진입점. 자, 시작점이 이제 되는 거죠. 네, 역할을 하는 뭐예요? 자, 메인 메서드가 있는 자, 메인 클래스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자, 프로그램의 어떤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얘는 자, UI라는 단어에서 이제 알수 있듯이 자, 메뉴, 어떤 출력 등 자, 전체적인 자, 프로그램 디자인을 담당하는 클래스. 자, 그리고 자, 여기 자, 멤버 액션. 자, 회원 이제 한 명에 대한 네, 객체 정보를 네, 자, 실제적으로 자, 처리하는 네, 자,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뭔가 회원 뭐 입력해줘, 또 이제 회원 자, 목록 보여줘,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 이제 액션 작업을 자, 수행하는 클래스. 회원 자, 한 명에 대한 네, 객체 정보를 자, 실제 저장하는 이제 저장소 이제 클래스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자, 얘는 네, 자, 클래스 사이에서 그쵸? 자, 회원 정보를 자, 이제 주고받을 때 자, 사용하는 자, 회원 객체 한 명에 대한 정보를 담는 클래스. 그러니까 저장하는 네, 그런 어떤 클래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정보를 담는 어떤 클래스. 네, 저장하는.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어떤 다섯 개. 네. 자, 이런 어떤 그 파일을 제가 따로 폴더에 폴더를 만들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 그냥 G 프로젝트 2 자, 이 폴더 하위에다가 자, 그냥 파일. 자, 이렇게 다섯 개. 각각의 어떤 그 용도별로 자 만들어 놓고 자 조금 이제 보기 자 쉽게 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같이 이제 만들어 보게 될자이 프로그램을 자 돌려보면서 한번 자 이렇게 자 미리 보기 네 차원에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서. 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자, 만들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시고, 뭐 내가 이제 할수 있을까? 내가 이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네, 생각을 자,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자, 메인 클래스. 자, 여기에서 자, 뭔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멤버 UI, 여기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어떤 출력을 이제 하는 거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 이라고 이제 그 말할 수 있는 건데 어찌됐건 뭐 콘솔에서 자 이렇게 그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콘솔상에서 이제 할수 있는 네 어떤 디자인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자뭐뭐 1번 자 이제 회원 입력 자 2번은 이제 회원 목록 네 이렇게 이제 두 개. 자 입력 출력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자 0은 이제 종료니까 나중에 이제 해보고 자 우선 2번 자 회원 목록을 자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네. 자 하면은 자 2번 자 회원 목록을 자 선택했습니다 하면서 뭐 아무것도 이제 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자 입력을 자 하나 이제 해봐야겠죠. 자뭐 슈퍼맨 자 전화 네. 나 메일은 뭐 슈퍼맨 네 닷컴 네. 자 엔터 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이렇게 뭔가 입력했을 때자 이렇게 그 배열에 자 저장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멤버 DTO 객체가 자 이런 어떤 그 회원 한 명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그냥 자 출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뭐 출력을 이제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멤버 DTO 자 이쪽에 뭐예요? 자 뭔가 그 객체 어떤 정보를 자 이렇게 자 문자열로 네 이렇게 어떤 출력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제 메서드가 이제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자, 여기에 자, 멤버 데이터. 자, 이쪽에 어떤 이제 배열로 자, 저장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배열에 이제 저장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방금 자, 이런 것들. 어떤 그 명령을 자, 우리가 뭔가 자, 수행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뭔가 액션이 그 입력이 되었을 때 자, 그 액션에 대한 어떤 처리를 자, 수행하는 게 자, 이 멤버 액션, 자, 이 클래스가 이제 담당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만 자 입력을 해서 봤지만 뭐요? 자, 이 어떤 다섯 개의 어떤 클래스, 각각의 어떤 클래스 파일들이 또 하는 역할들이 뭐 이제 바로 이제 그 보이죠, 눈에? 네. 자, 그래서 자 하나 이제 더 입력을 해 보면 자, 뭐 배트맨. 자, 그리고 자, 배트맨. 자, 이렇게. 네. 자, 넘버는 아까는 이제 0이었는데 지금 이제 1. 네. 그러니까 배열이니까 뭐 일부러 자, 0, 1, 2. 자, 이렇게 입력하도록 이제 한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네, 하나만 더. 네. 자, 이번에는 자, 앤트맨. 자, 메일 주소는 자, 앤트맨 뭐 한메일.com. 뭐 정보는 더 입력받을 수 있겠지만 뭐한 3개 정도만 자 이렇게 입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엔터. 됐죠? 네. 자, 이렇게 또 자, 한번 방금 자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한번 자 이렇게 자 멤버 DTO 자이 객체를 자 그대로 이제 출력해서 보여주고 있고.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자 회원 목록을 한번 이제 보죠. 자, 2번. 아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자, 지금은 이제 3개. 자, 3명을 자그 입력을 이제 해 놨기 때문에 자, 그세 명이 이제 출력이 돼서 이제 보이겠죠. 네. 자, 이러한 어떤 그 명령어. 내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수행하도록 자, 입력을, 자, 이렇게 번호를 자, 입력했을 때 뭐야. 자, 수행되어지도록 자, 하는 게 바로 이 멤버 액션. 네. 자, 이 클래스에서 자, 이런 어떤 역할을, 네. 이런 어떤 작업에 대한 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엔터. 자, 이렇게 이제 클릭하면, 자, 세 개, 그쵸? 0, 1, 2. 네. 자, 슈퍼맨, 자, 배트맨, 자, 앤트맨. 자, 세 명, 자, 출력이 되고 있죠? 네. 자, 물론 뭐또 입력하면 또, 자, 이렇게, 자, 할수 있고. 네. 자, 원더우먼. 자, 010. 뭘로 할까요? 네. 자, 2번. 자, 회원 목록을, 자, 한번, 자, 출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4명, 그쵸? 0, 1, 2, 3. 네, 자, 원더우먼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뭔가 이제 배열도 배웠고, 자, 뭔가 이렇게, 뭔가 그, 출력하고 하는 것들. 네, 뭐, 제어문, 뭐, 반복문. 자, 이제 배웠지만, 자,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네. 나 이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이제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아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이제 해야 할지, 자, 엄두가 이제 안날수 있어요. 자,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라고 했죠. 왜요? 자, 어차피, 자, 우리 이제 앞에서 그 배운, 자, 그런 어떤 이제 문법들을 가지고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문법을 이제 배웠잖아요. 다만, 그 조립을 뭔가 그니까 이 배운 문법을 가지고 뭔가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그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냥 괜히, 자, 이제 무섭게 이제 느껴지는 것뿐이지, 나중에 다 이제 공부하시고 나면은, 자, 이 정도는 아주 손쉽게, 자, 충분히 다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몇개 더. 자, 만약에 엉뚱한 어떤 번호를, 자, 이렇게, 자, 5번. 자, 이런 거 없죠? 자, 입력을 하면은 뭐요? 네. 자, 메뉴 번호. 자, 확인하시고 다시, 자,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네. 자, 됐죠? 네. 네, 이렇게. 다시 이제 출력이 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한글도 돼요. 네, 홍길동.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뭐. 자, 그리고 홍. 네. 자, 2번. 네. 자, 이렇게 네. 그대로 자, 입력한 자, 회원들. 자, 등록된 어떤 회원들이 쭉그 출력이 이제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0번. 자, 클릭하면 이제 종료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요? 자, 이제 엔터 누르면 자, 끝나는 거죠. 네. 자, 어떻습니까? 네. 할수 있을까요? 네.
물론 뭐이 강의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뭐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처음에 이제 그 이해하는데 자, 최대한 집중하면서 강의 전체를 보시고 네, 그다음에 뭐요? 계속 이제 코딩하면서 네, 자꾸 될 때까지 자, 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 시간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자, 이제 코딩하면서 같이 한번 자, 아무것도 없는 네, 백지 상태에서 같이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